자, 이제 이 철도라고 하는 게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었는가를 한번 그 프로세스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종관철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반도를 이제 있는. 그래서 한반도 철도는 그걸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륙 철도하고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영역을 자신들이 장악을 하면서 이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를 이제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이 제국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철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조사국 기능을 해갔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만주국을 만들 때다그 자료가 활용이 됩니다만은 이건 웬만한 국가의 경제부처 정도의 자료와 계획 능력을 가지고 이 철도를 이제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간선으로 종관철도망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그거를 보강하는 조선철도 12년 계획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전시체제기 가면은 이것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갖다 붙인 이름입니다. 북쪽 지방의 삼계항을 중심으로 해서 북선루트. 여기서의 북선루트는 무엇을 위한 북선루트입니까? 일본과 북선 지방 도시와 중국을 잇는 이런 고 매개고리로서 이제 북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앙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철도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철도하고 조선인의 관계, 뭐 위상 이런 건 어떨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명치기 때 이제 일본 지도층들이 얘기했던 대로 한반도에 부산과 의지를 잇는 이 철도망은 이미 명치기 때 일본의 지도부에게 아주 그 중요성이 깊이 각인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부철도, 경의철도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한반도를 이렇게 종관하는. 대략 그게 이제 1000k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통관무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철도관리국이 그 철도를 경영하게 됩니다. 합방과 더불어서 경원과 호남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방되고 나서 이제 조선총독부의 철도관리국이 철도국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대충 이런 것들이 이제 철도를 관리하는 어떤 뭐 기구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한반도 이제 종관철도 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경부선 경의선이 되고서, 경부선 경인선이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경의선 마산선이 이제 이거죠. 그래서 경부선하고 이제 경의선이 이어지니까 종관철도. 안동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주에 있는 선이겠죠. 그럼 여기서 표준계라고 하는 거는 기차가 그 바퀴와 바퀴 사이 거리죠. 궤간이라고 그러죠. 궤간이
사실 지금도 좀 틀려요. 지금도 러시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철도가 유럽으로 갈 때는 철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표준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표준계고요. 그거는 이제 러시아의 국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러시아가 이제 유럽으로부터 시베리아 횡단 철도 만들기 전에는 이제 프랑스한테 침략을 받았지만 사실 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침략을 받은 데서 볼 수 있지. 이게 유럽에서 바로 들어오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철도 개관을 늘여놓습니다. 일본은 또 저 협기였고. 근데 일본과 한반도 사이는 바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궤도를 이제 맞추는 거겠죠. 그래서 대략 1916년에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이쪽 철도망에서 시모노스키에서 이제 부산을 이어지고 여기서 직접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어떻게 돼요? 경부선 평양이어서 이제 의주 경의선 그리고 이제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건 경부선이 이제 지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산을 이어져 여기까지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선을 이어져요. 그래서 신의주 바로 북쪽 압록강 건너 북쪽 땅이 이제 안동입니다. 그래서 봉천까지 이어지는 압록강 요게 이제 남만철이 장악한 이제 철도가 되겠죠. 대략 일본하고 이제 연결 상황을 아마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합방을 하고 나서 상당히 빨리 서둘렀던 게 압록강 가림 철교입니다. 압록강 철교가 완성이 돼야 일본이 경의선을 소설한 가장 큰 이유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도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 철교입니다. 사실은 이 압록강 철교는 지금도 계속 보수보수되고 그러면서 지금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한국전쟁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선을 연결해서 호남선 아까 제가 지도로 말씀드렸던 거 호남선 경원선이 연결이 돼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X자형 모양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20년대 28년에 이제 한경선까지 이 한경선 이쪽은 지하자원 때문에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총독부가 얘기한 것들이라면 5대 간선 철도망이 형성됩니다. 경북, 경희, 호남선, 경원선, 한경선. 호남선하고 경원선은 이제 경북, 경희선에 다 연결되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대 간선 철도망을 통해서 이제 뼈대가 대충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철도는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주 침략을 위한 그 중간 매개고리였기 때문에 이 특히 이제 경의 철도가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남만주 철도와의 이 통일적인 연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괴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괴폭이 이제 연결이 똑같이 돼야 되고 곳곳에 이제 철교 같은 게 압록강 철교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테라우치가 총독일 때 이게 강조가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총독 지내고 일본 가서 총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에 조선 철도를 이제 경영을 위탁하는 일도 이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테라우찌 총독입니다. 그래서 한 8년 동안 조선 철도를 만철에 이제 그 위탁 경영하기를 해요. 위탁 경영을. 근데 이제 한 8년 해보니까 뭐 기관 주체가 틀리니까 조선 총독은 조선 총독 보고 만철은 만철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25년 8년 지났다가 다시 조선 총독교 철도국 다시 실 부서를 만들어서 이제 직영 체제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뭐 그게 총독부 직영 체제가 됐던 만철이 위탁 경영을 했건 대륙 철도와의 연결된 대륙 철도와 연결한다는 거는 늘 남아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함경도 북부 지방에 있는 이런 선들은 총독부가 철도 경영을 직영을 하더라도 만철이 위탁되기도 해요. 이거는 아까 내가 북선 루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한반도 자체만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일본과 북선과 만주를 잇는 북쪽 한반도 북부 지방의 만주를 잇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철도 경영이 그만큼 일본의 군사적 침략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다시 철도 경영을 만철에 위탁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종종 거론이 돼요. 그건 뭐 제들 내부의 기관 논리, 조직 논리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한반도 철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주권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구성원이나 한반도 경제를 위해서 지금 이게 정책 설정이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일본의 군사적 편이 침략적 편이 만주 경영, 만주 침략이죠. 이런 것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거론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X자형, 그다음에 이제 요 자, 1927년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일제 이제 식민 지배가 한 절반 정도 기간에 이제 이렇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철도지 12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5개 간선도로 철도망 말고 여기 X자형 간선철도가 있다면은 다시 이 5개의 지선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이건 전부 석탄 목재 지하 자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하나를 볼까요? 이 동문서는 이제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 동관제를 해서 이렇게 한반도의 제 끝머리를 연결하는 거죠. 여기 이제 다시다시피 요 압록강 도만강 유역은 함경도 북부 지방에서 아주 삼림이 울창하고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석탄하고 목재를 이제 발출해서 요 지역은 당연히 이제 만철하고 연락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동해를 통해서 일본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해산선입니다. 해산진하고 요게 뭐죠? 송진을 연결하는 요 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천하고 이제 만포진을 잇는 만포선. 요것도 이제 석탄 목재 반출이 보다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목되는 게 동해선이에요. 원산에서 포항, 포항 밑에 울산에서 부산으로 연결되는,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해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경선하고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전선은 요 남부 지역 그 평야지대를 연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요 전주까지 있는 요 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쌀, 면화, 아반출. 이게 부산하고 아무래도 이제 일제시대 때는 경성을 빼놓으면은 일본 사람들한테 부산이 이제 제일 근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요 호남 지역의 평야지대를 연결하고 하는, 연결하는 이런 이제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개 선을 하는 게 이제 조선철도 12년 계획이었습니다. 그 대략 예정한 거에서 한 뭐 1년 정도 늦게 되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조선 공업화죠. 지난 시간에 제가 공업화의 내용이 뭐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업화 철도 나중에 가면 이제 전쟁 철도 이런 성격이 강해집니다. 전부 결국 부산을 중심으로 한 그 일본하고 연결,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지점이 그렇게 설정이 돼서 다시 강선에 이어서 철도 지선이 이제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북선 루트 개발을 조선 총독부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북만주, 보통 일제시대 때는 뭐 북만주, 남만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만주라 그러면은 대체로 저 두만강 북쪽에서 만주로, 만주 이어지는 그 지역을 북만주라고 해요. 압록강 이북을 이제 남만주라고, 북만주, 남만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간도도 역시 압록강 북쪽을 서간도라고 얘기하고, 북간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 함경도 북쪽, 두만강 북쪽을 북간도. 이렇게 대략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지명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만주로부터 이 웅기나진 청진을 경유해서 동해를 통해서 일본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만주 중심하고 이제 일본을 연결하는 루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역시 일본의 만주 침략, 일본이 만주 침략을 하면서 이 웅기나진 청진이 중요한 매개항으로서 이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루트는 너무 멀어요. 대한해협 통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부산, 경부 경의선 통해가지고 안봉선이 연결되는 거. 해로면은 이제 황해를 통해서 이 다련이나 영구, 링커우, 려순으로 연결되는 거. 이런 이제 있었는데, 이 기존 루트가 이제 너무 기니까 이걸 만주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짧게 한다.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선 이 세 개 도시가 이제 요 지역입니다. 일부 동해를 중심으로 하면 이쪽이 훨씬 짧죠.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통해서 일로 오거나 만주로 연결될 때, 아니면은 여기 부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거쳐서 올라가게 되는데, 다이렉트로 북부의 이제 3개 도시 중에서 만주로 연결되는, 이런, 그래서 이제 북선 루트가 중요해지기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선, 이 세 개 도시를 잇는 북선 철도라고 하는 거는, 만철과의 연결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철이 경영을 해요. 만철이. 그래서 북선, 저, 웅기나진, 이 북선 세계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반도 북부 지역하고 만주에 있는 식량과 이제 원료를 수송하는 통로가 되고.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일본 상품이 이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대 이후 들어와서 또 이 지역에도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거점으로서도 대단히 이제 중요해지고요. 해방 후에도 우리가 그 중앙선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이것도 역시 그 일본이 그 중국 침략과 관계해서 또 역시 중앙선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 중앙선이 연결되는 요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 지대에 지하 자원이 또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부선에서 빠져 있던 지역을 중앙철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기가 이제 북선 지역이면 중앙철도는 이 지역입니다. 경부선은 이쪽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은 그 내륙 종관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 이제 그 전시 체적이 들어보면은 기존의 간선도로에 대해서 이제 복선화도 일부 추진이 돼요. 일부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중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확대되면서 물동량이 이제 급증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기로 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일본이 폐색이 짙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철도를 신설하긴커녕 있는 철도망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철도는 또 한번 깔아놓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유지하고 보수하는 인력이 또 상당히 좀 필요하게 됩니다.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자재 조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선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없애기도 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해방 후에 단절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 26년에 현진건이 이제 고향에서 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근대 문물의 상징으로서 철도를 얘기를 한다면 한반도에 깔려 있는 철도에 대응해서 조선인들은 어땠는가 이렇게 그걸 현진건이 묘사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 편해져요. 근데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남부여대 해가지고 뭐 만주로 가고 한번도 북부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이제 수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 조선 사람의 젊은 사람의 이동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고향 땅에서 이제 살기가 싫어요. 그래서 신의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 땅 안동현에 머물러서 품팔 가가 또 일본을 가요. 뭐 일본에 가봐야 이제 별 그게 없으니까 휴시 지역 탄광에 가서 탄광부리를 합니다. 일단 휴시를 떠나서 오사카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동아시아에서 글로벌하게 먹고 살 길을 찾아가서 이동을 하는 이 빈털터리한 조선인의 모습을 이 소설에서 이제 그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철도 이제 12년 계획을 보면은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그 경부선, 경의선 만들 때하고 비슷한데 역시 노동력의 문제하고 토지 소유, 그런 토지를 하여튼 철도부설 매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강제성이 이제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 북선 루트가 아까 강조된 데서 알수 있듯이 그것이 일본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중요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에 이제 도시 항구 항만이 만들어지고 뭐 회계문의를 지은 일본 사람들이 이식을 한 다음에 반대로 노동력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조선 사람들이 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 얘기하면 이제 북촌 지방에 세계 신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남쪽이라고 하는 게 뭐죠? 평야지대고 쌀 생산지대입니다. 엄밀하게 하면 쌀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런 데로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식민지지대라고 하는 게 조선 사람들에게 삶의 조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제 북선 지방으로 이주를 한다. 일본 사람들은 조선을 북선 남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철도 부설도는 그 철도 운영과 관련돼서 이 일본인 노동력하고 조선인 노동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고급 기술에는 조선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기술이라는 건 단순히 그 뭐야 물리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경영을 하는 능력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서 경험을 해야 경영에 대한 이제 노하우도 이제 쌓이게 되는데 조선 사람들은 주로 말하자면 이제 저 보조적인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하위직이었고 물론 이제 전쟁 말기에 일본인 기술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부분적으로 채우긴 하는데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이번 구도는 이제 뭐 변하지 않았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업종에 이제 많이 있었고, 뭐 당연히 이제 상위직에 있었고, 태평양 전쟁기에 이제 징병이 되니까 빈틈이 이제 생기긴 해요.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를 지난 후에 철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쟁과 일본 군국주의가 도발하는 전쟁과 수탈의 중요한 매개골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대략 네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은 X자형 이제 간선 철도가 만들어집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만철이 위탁 경영. 그만큼, 이 한반도 철도라고 하는 게 만주와의 연결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간선 철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12년 철도 계획으로 일부 지선을 이제 만드는데 제가 여기서 산업 철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주로 일본과 연결시키기 위한, 일본과 연결하기 편안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자원이 많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됩니다. 뭐 이게 뭐 만주 침략, 중국 침략 다 연결이 된 건데요. 군사적 성격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만주와의 연결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에는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철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있는 철도를 없애는 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안는 상태에서 거기서 주권을 회복한 후에 경제정책을 세우고 이렇게 경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그랬을 때이 한계를 그대로 좀 안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철도 얘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본의 지배가 아니었으면 마치 철도를 전혀 못 만들 것처럼. 설령 국가 주권이 있고 철도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기술이 딸려서 외국 사람한테 철도를 부설 맡겨더라도 그거를 유지하고 경영하는 주권을 가지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도를 한반도의 구성원과 한반도의 경제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디자인할 때 이 철도가 어디로 사용이 되는가 하는 결과는 아마 천양지차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장을 바꿔서 해방 이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말이죠. 해방 이후에는 자, 우리가 일제시대는 철도가 전쟁과 수탈의 도구였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우리가 이걸 좀 관념을 좀 바꿔서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철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이 철도가 어땠을까? 그다음에 정부가 있을 때고 전쟁 때 철도는 어땠을까? 지금까지 철도 모습은 어땠을까? 이걸 통해서 이제 향후 철도를 통한 21세기 미래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는, 철도가 일제시대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요. 당연히, 일본이 자신들의 침략과 수탈을 위해서 한반도 철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반도 철도라고 하는 게 어느 선이든지 다 어떻게 돼요? 만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철도가. 만주는 커녕 이제 그 남북으로도 철도가 이제 단절이 돼요. 철도가 단절이 되니까,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죠? 섬은 아니지만 정치적, 군사적 분단에 의해서 한반도의 남쪽은 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섬을 벗어나서, 냉전 시대의 산물이죠. 그 섬을 벗어나서 남북을 잇고 만주 시베리아를 잇는다 그랬을 때 이거는 출발점이 남북을 잇는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남북을 잇는다는 거는 거기서 오는 이미지는 바로 평화와 협력일 겁니다. 막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에 일본이 만들어놨던 전쟁과 침략의 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철도로 이제 바뀔 수가 있다. 해방이 되었을 때 말이죠. 해방이 되었을 때 아까 제가 철도에 관련된 조선인 노동력의 이제 수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해방이 되니까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을 합니다. 철도가 운행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미군이 두 개의 철도 대대를 여기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대를 배치를 해서 하나는 서울 부산. 미군정하의 남한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경부선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에 배치를. 이미 이제 일본인 철도 관련 종사자들은 전부 이제 철수를 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반도 경제라고 하는 게 일본 사람이 지배하는 경제였기 때문에 그게 정치, 사회, 문화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빠지면은 이게 가동이 안 될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군 이게 되다가 배속이 돼서 이제 기존의 조선인 인력과 새로 인력을 합쳐서 말하자면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이제 겨우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게 해방 당시의 철도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상황이냐면 말이죠. 해방되고서 벌써 지금 1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인데도 열차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열차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정해진 시간에 떠나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게 열차 수송의 핵심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역시간표는 있지만 가서 뭐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늦게 도착하기도 하고. 이게 이때는 자동차가 주요 운송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통학하는 학생들도.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소설을 보면은 통학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광주학생 운동도 발단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기차 안에.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이건 뭐 여객은 그렇다 쳐도 통학통근 이제 뭐 늦을 수밖에 없겠죠. 산업에 이게 철도라는 게 맥인데 이걸 원활하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연결을 못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다. 뭐 다시다시피 여기서의 대륙 철도가 상실된 건 분단이 돼서 그런 건데 해방이 되었을 때 이거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주체가 된 전쟁과 수탈의 기능이 이제 일단은 정지됐다는 의미로 해석을 여기서 대륙 철도라 그러면 뭔가 물자와 사람과 문화가 오고 가면서 평화 협력이 오고 가는 이걸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걸로 못갈 수가 없는 거죠. 철도가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운송 상황이 나빠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안 타려고 그러죠. 수송 수요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났을 때는 여객도 그렇고 화물도 그렇고 급감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있는 철도를 왜 막을까? 있긴 있는데 물리적인 물질적인 인프라만 있지 운송을 할수 있는 운영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미군정은 3년 동안 사실 남한의 실질적인 통치 기구였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냉전 체제에 대응해서 한반도 남쪽을 통치하는 데 총점이다 해서 기본은 미봉중이에요. 일제시대에도 철도 관련 수입과 지출이 총독부 재정에 50%를 차지했을 정도였습니다. 뭐 이때도 그런데 지출이 이제 훨씬 많아져요. 이게 비생산적으로 쓰이지는 건데 직원들 임금은 이제 물가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일본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조선의 걸막 찍어내고 물자는 부족해지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임금은 그거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이제 실질 임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 철도 직원 수도 해방이 됐을 때 남쪽과 북쪽이 분단되어 있으니까 대략 반반이면 좋겠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적고 임금도 떨어지고 이 노동력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도 일어나게 되고 간단해요. 파업 이유는 임금 적정,
퇴직금. 미군 조끼 때는 일제시대에 이어서 쌀도 배급제를 유지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흐트러지게 되니까 이제 파업도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미군 정기 때의 철도라고 하는 거는 현상 유지도 좀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이제 철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이제 제기됩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경제 개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운송수단으로서 철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에 만들어지는데,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1970년을 경계로 해서 철도와 자동차의 경제개발 수송수단으로서의 중요도가 좀 역전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50년대와 60년대는 경제개발을 생각할 때 철도 문제를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 계획을 세울 때도 이 철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립되고서 이제 부흥 계획에서 세운 이 3대 선호 철도라고 하는 거는 영암선, 함백선, 문경선. 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중앙선 근처입니다. 다. 이게 다 뭐죠? 모두 다 지하전 개발을 위해서 착수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쓰고 나서 하여튼 경제 개발을 하려면은 남쪽은 북쪽은 이제 산악지대가 많아 그 지하자원이 풍부하긴 합니다만은 남쪽은 주로 이게 더 강원도 경북 지역입니다. 이게 다 이 지역에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지하자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자마자 50년에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제 때 깔렸던 철도를 포함해서 철도 시설의 절반 이상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철도 건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철도, 군사철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해안가 근처는 군사철도가 되어 있고 내륙지방, 충북, 경북, 충청북도, 경상북도 북부, 강원도 이 지역은 주로 이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서 산업철도로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들어와서 5.16 쿠데타가 나오고 나서 군사정부가 이제 또 1차 경제개발 계획 진행을 하면서 이 11개 노선의 이제 철도를 이제 완성을 합니다. 능선, 영동선, 경인 복선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경북선, 동해북부선, 망호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영호남을 잇는 지선들이죠. 간선은 아니고. 이게 뭐 기존 철도 노선을 전반적으로 개편할 지금 자금이나 계획 능력은 없고 기존에 있는 철도망을 전제로 해서 지선을 개발하는 방식.
이게 이제 경제개발 5개 단계 1차 계획에서부터 이제 또 다시 철도 운설이 시행이 됩니다. 60년대 후반에 이제 2차 계획이 이제 다시 진행이 되는데요. 주로 이건 어떻게 되죠? 태백선, 문경선 이런 게 다 뭐예요? 주로 공업단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13개 이제 지선이죠. 지선으로 해서 철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전반기에 3차 계획 때도 중앙선, 태백선, 경부, 경의선, 복선 이렇게 해서 16개 노선에서 또 다시 이제 구설이 됩니다. 다 공업하고 연결이 됩니다. 경제개발 계획의 포인트가 일단은 1차 자원 개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차는 좀 중요하죠. 그 7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공업지대, 경인지역 공업지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경인선 북설전철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70년대 후반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기존 노선 복선화에 이제 중점을 대게 되는데 대략 7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은 철도는 도로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제 자동차가 많아지고 도로 건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고속도로 건설의 역사는 1970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지금까지 따지면 어떻게 되죠? 70년 말이니까 만 40년이 이제 되겠대요. 거의 40년. 그러니까 분단되고 나서 45년부터 따지면은 한 68년 기간에 앞에 한 30년은 여전히 기존에 있는 철도, 간선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선 건설하면서 철도가 수송의 이제 중심을 맡아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이어서 이제 8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철도 건설은 점차 이제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1970년에 고속도로가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70년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하철이 서울에 지하철 1호선이 처음 완성된 게 74년입니다. 물론 이제 지하철도 다르게 말하면 철도입니다. 실제로 또 각 대도시에 있는 지하철들은 철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도시 내에서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이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KTX 고속철도가 이제 부설이 됩니다. 이게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지금 맞는 거라고 그러네요. 물론 이제 뭐 논자에 따라서는 고속철도의 뭐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고속철도가 건설이 되면서 다시 이제 철도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도로와 자동차한테 경쟁력이 밀렸다가 고속철도가 부설되면서 이제 다시 철도의 중요성이 이제 대략 뭐 철도는 수송거리가 400km, 500km 정도 되면은 철도가 경쟁력에서 도로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형식 조건에 따라서는 뭐 300km, 400km를 기준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한반도는 더구나 분단이 되고 나서는 이제 섬이었기 때문에, 섬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길지가 않죠. 경부고속도로라고 해봐야 그죠 뭐야 500km도 안 되는 거고
또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경우는 더 짧죠. 그래서 철도가 갖는 유용성이 지리적 조건 때문에 확대될 수는 없는데, 이게 그거 한 방향 전환을 한게이 고속 철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철도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념을 전환시켜 보자, 이런 문제 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일본 군국주의 전쟁과 수탈을 위한 도구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놓여 있는 우리 철도의 근간도 일제 시기 때 만들어진 것을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제 이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기까지 한반도 철도는 경제적 수탈과 군사적 침략을 위한 철도였습니다. 자, 이제 분단이 됩니다. 분단이 되고 나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자, 이랬던 철도를 성격을 좀 바꿔야 되는데, 분단이 되니까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도 없어집니다. 더구나 이게 냉전 시대고. 당연히 시베리아, 중국 등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시베리아, 중국은커녕 남북도 연결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워낙 낙후돼 있고 자동차 산업이 발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철도를 가지고 좀 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한반도의 남쪽이죠. 이거는 이런 상황과 냉전 체제에서, 지금은 냉전 체제 붕괴된 지금의 동북아는 또 신냉전이라고 그러죠. 여전히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 중국, 러시아의 그 냉전 시대의 대립 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이에요, 섬. 섬이면은 섬으로서, 섬에서 살고 있는 조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상상력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이 냉전 시대에는 그런 또 새로운 상상력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철도가 활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철도가 뭐 다른 거창한 논리를 떠나가지고 지금 남북 간에도 이제 단절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경의선하고 동해선을 잇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 사업을 착수를 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는 이미 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의선하고 동해선은 이어져 있는데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철도는 물리적으로 연결이 됐는데, 그 물리적으로 연결될 철도를 이용하는 정치적 지혜가 단절됨으로써 이어진 철도, 왜 우리 옛날에 그 전에 다큐멘터리 사진 보면은 뭐 끊어진 철로 이런 거 이제 사진 보셨을 겁니다. 끊어진 철로 끄트머리에 있는 녹슬은 기차.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끊어진 철로를 대대적으로 보수해서 철로가 다 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는. 거리도 별로 길지도 않아요. 거리도 별로 길지도 않아. 물론 이제 지금 남북 간에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은 뭐몇개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거는 이 서쪽으로 경의선, 그 동해 쪽으로 이제 동해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남북관계의 현 상황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경의선보다는 동해선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의선은 평양을 지나가고 이러니까 북한이 자구적으로 경제 성장이 본계되어 오기 이전까지는 뭐 평양을 보여주긴 싫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평양에서 우리가 먼 동해선이 더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어느 경우든지 다 중국 시베리아하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물리적으로는 철도는 연결되어 있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대립돼서 이게 활용을 못한다 그랬는데 이 남북 간에 단절된 철도가 이어진다면 대륙 철도하고 연결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자, 이 철도라고 하는 거는 이 남북 철도가 이제 이어지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항만도 종단 철도가 되겠죠? TSR, TCR 그걸 줄인 겁니다. 트랜스 시베리아 레일로드,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그래서 시베리아 중국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철로의 그 궤간 문제가 있어서 중국하고는 궤간이 같은데 러시아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이거 조절해야 될 문제는 있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되면 이건 이제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각각 운영하는 주체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또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되면은 평화가 오고 가고 이익이 오고 가는 윈윈이다. 남북 간의 윈윈일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가 구축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익을 주고받아야 평화체제가 정착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역설적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통일이 어서 오라 하는 그런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감상적으로는 대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실콘 조콘 꽉 맞물려 있어야지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가 있습니다. 철도는 그거를 위한 중요한 맥이 우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은 일본이 이제 자진해서 나서서 한일 간을 연결하는 해저 철도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미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럼 일본이 종착역이 되니까 지금 뭐 그림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상황이 되면 일본이 종착역이 되니까 한반도는 별로 이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평화의 선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평화의 선이 이익을 주고받는 선이 연장이 됩니다. 동북아 평화는 그래서 이제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도 연결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화해 무도를 이제 만들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이러한 이슈거든요. 먼저 경제적인 면제를 먼저 얘기를 하면은, 현재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으로 그 시베리아 철도를 경유해가지고, 1년에 12만 개의 컨테이너가 운송이 된다 그러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화물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항구로 갑니다. 항구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시베리아 철도를 활용합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남북 철도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 수송의 화물의
대부분이 한국 항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겠어요? 인천이나 부산에서 저쪽 동해바다 통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싣고 가는 겁니다. 배를 통해서. 근데 실제로 운송비가 같은 거리라고 그러면 배보다는 철도가 훨씬 경쟁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먼 거리를 통해 가지고 부산이라 그래도 동해바다 먼 거리를 통해 가지고 배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느니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되면 바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물음표를 친 겁니다. 한반도 철도하고 온 트랜스 코리아 레일로드, 한반도 철도하고 시베리아 철도가 연결된다면 돈으로 따져도 얼마나 남는 장사가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LG전자, 러시아나 유럽 일부로 가는 화물은 다 일로 간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기업의 측면에서도 이게 지금 시급해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서 그 이 철로를 이용하는 것이 경쟁력을 보장하는 선이라고 한다면, 평화는 그냥 싫건 좋건, 또는 물론 이제 그 정체 세력에 따라서는 그걸 거부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제가 윈민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뭐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가지고 윈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설령 지금 외부에다가 팔아먹게 적다고 하더라도 통과료만, 커미션만, 통과하는 커미션만 받아도 자신들의 경제를 재생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결국은 남북 철도의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평화의 상징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일 수 있다. 제가 아까 이제 20세기 전반기와 후반기에 한반도 철도의 성격이 이제 이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런 지금 가시적인로 이득을 줄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존재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상력은 평화 협력국의 철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있는 것이다. 제가 괜히 뭐 당위성에서만 어떤 사고를 전환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해방된 상황에서의 그 침략의 철도를 이제 평화의 선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있는 것이다. 해방이 되었을 때,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는 것도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뭐가 구비되어야지 되는 상황. 도로 건설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있는 철도를 가지고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반도 경제를 놓고 보면은 지역 차별을 이미 전제로 하고 한 거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려 부실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도 이제 없는 상태였다. 미군이 이제 동원돼야 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나마도 분단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 철도가 제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었고. 대략 60년대, 70년대 전반기까지 철도가 갖는 한국 경제 개발에 있어서 철도가 갖는 의미나 역할은 대단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 KTX가 만들어질 때까지 철도가 일시 도로와 자동차
한테 경쟁력이 좀 밀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그 중요성이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내에서 이렇게 평화적인 산업적인 성격의 내용이 이제 강화되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한반도 철도 한국 철도가 이제 남한 철도가 중심이 되겠죠. 시작이 끝이니까. 그래서 북쪽하고 연결을 해서 경의선은 신의주로 연결될 것이고 동해선은 이제 원산 통해서 북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만주나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편리성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결국은 이제 평화의 이제 선으로 충분히 정착이 될 객관적인 조건이 존재한다. 우리의 상상력도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상력도 이런 방향으로 좀 가도록.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게 또 관광 자원으로도 엄청나게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지금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시베리아 철도를 이제 타려고 그저 여행을 가는 분들이 한번 그런 꿈을 꿔봅시다. 부산에서 경부선을 타고 올라가서 그 연장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가는 꿈을 꿔봅시다. 이게 몽상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결국은 현재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제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